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말이죠,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목소리를 녹음하고 이렇게 앞에서 나오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요 근래에 공격수 셰프님의 오리콩피 영상을 보고 또 육식민님의 오리콩피 영상을 봤는데요, 제가 알고 있던 오리콩피에 대한 상식이 약간 다르더라고요. 제가 공부가 부족한 점도 있었고 제가 좀 모르는 점도 있었고, 특히 예전에 찍었던 전기밥솥 콩피를 했을 때 내가 좀 잘못한 부분이 많았구나 라는 걸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리콩피 영상을 다시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공격수 셰프님의 영상 보시면은 오리콩피를 전기밥솥으로는 가능하다, 하지만 약간의 좀 퀄리티가 낮을 순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기밥솥으로 오리콩피를 해봐서 예, 좀 더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부분은 같고 오리콩피에 대한 지식적인 부분은 공격수 셰프님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자취방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오리콩피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보시죠. 보시기 전에 저는 이렇게 오리부터 손질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플레이팅 된 오리 다리 공피와 그냥 오리 다리 구이를 먹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일단은 오리 공피부터 먹어보겠습니다. 껍질이 잘 익혔는데 지금 플레이팅 한 지 좀 돼서 카메라 세팅을 하느라 좀 그러긴 한데 일단은 식어도 이 정도로 약간 바삭함이 느껴지는 정도고요. 오리 다리 같은 경우에는 좀 흐물흐물해요. 솔직히 아직 다 익었나 확인도 안 해봐서 이게 다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먹어보고 판단할게요. 먼저 오리 꽁피부터. 일단은 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해도 잘 잘립니다. 그리고 진짜 부드럽게 잘 익었어요. 전기밥솥으로 꽁피를 옛날에 해봤을 때는 16시간 해서 솔직히 그냥 으스러질 정도의 그 정도 부드러움이었는데 4시간 정도 해도 충분히 부드럽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4시간만 해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오리다리 오븐구이 한번 썰어볼게요. 일단 썰었을 때 좀 묵직해요. 뭔가 꽁피에 칼을 넣었을 때랑은 다르게 묵직합니다. 그리고 잘 안 잘려요. 보면은 아까보다는 좀 더 질긴 감이 있죠? 예, 질려요. 일단 뭐 먹어볼게요. 확실히 그냥 구운 거랑 꽁피랑 차이가 많이 커요. 꽁피는 진짜 부드러운 식감이었는데 얘는 꽤 식감이 무겁고 단단하죠? 식감이 단단하다가 맞는 것 같네요. 묵직도 맞는데 그렇게 막 나쁘진 않은데 솔직히 풍미나 맛이나 부드러움이나 저는 꽁피 쪽을 좀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에어프라이어로 구운 오리 다리도 꽤 맛있어요. 근데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꽁피가 훨씬 더 낫다. 자, 이렇게 오리 다리를 꽁피한 것과 그냥 구운 것을 한번 비교해봤는데요. 제가 봤을 때 꽁피라는 요리법이 진짜 맛있어요. 진짜 과장이 아니고 뻥도 아니고 진짜 맛있어요. 그냥 이렇게 굽는 것보다 4시간 동안 기름에 있는 것 자체의 풍미와 그리고 이게 좀 기름진 맛을 덜 선호하신 분들은 꽁피를 먹으시면 진짜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맛이 응축된 느낌? 맛이 응축돼서 그 맛이 좀 더 먹었을 때 더 잘 퍼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꽁피를 안 드셔보셨거나 아니면은 이번에 한번 시간 내서 해보자. 그런데 나는 오븐도 없고 에어프라이어도 없고 수비드 기계도 없다 라고 하셨을 때 전기밥솥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만약 전기밥솥이 있으시다면 전기밥솥으로도 충분히 꽁피를 할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주려고 한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레시피 메이커 진야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이랑 이번 연도랑 어떤 시험을 준비하면서 제가 준비한 시험이 있거든요.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일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직장에 가기 위해서 시험 준비를 했는데 아쉽게도 떨어지긴 했는데 그 시험을 준비하느라 영상을 좀 못 찍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부지런히 열심히 영상 찍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구독해주신 분들한테 죄송하기도 하고
자, 열심히 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